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그리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1국장으로 재직 중인 황인수 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그 황인수 국장이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자, 발견한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황인수 국장, 미국에서 발생한 수미테리 사건 자, 잠깐만요. 수미테리가 접촉한 중단하세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요청드렸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정상적으로 증인이 황인수 제1국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야만이 이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신분증 얼굴 생김새가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위험이라든가 사회적인 공익이 위협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네. 수미테리라는 분이 미국에서 그 FBI에 의해서 체포된 자, 됐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증인의 신상 중 얼굴 생김새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인의 얼굴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증인. 위원장님. 네. 제가 간단히 말씀. 잠깐만요. 본인 맞습니까? 본인 맞습니다. 자, 이 서류는 증인이 공개적인 회의 활동, 공직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미 본인의 얼굴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고 지금 SNS상에 이미 검색을 하면 누구나 정보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다 본인의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회 증언 때에 서가지고는 마스크를 쓰고 하겠다는 이 거짓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저 김강동 진화위 위원장님. 네. 황인수 국장 평상시에 활동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활동합니까? 아니면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 됐습니다. 언론에 자, 노출되는 자리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 위원님들한테 마스크를 쓰고 답변하자는 뜻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되는 자리에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강동 위원장! 네네. 들어보세요! 저 신분을 노출을 꺼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타당한 주장이고요. 평상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활동하면서 모든 진화위의 위원들이 다 황인수 국장의 얼굴을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이미 노출되어 있다고요. 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 지금 증언대에 나와서는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국회가 아니라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실효성이 있냐 말이에요. 네. 소속 기관장 그러니까 김강동 위원장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에도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 출석에서 증언대에 서야 될 황인수 제1국장, 지금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어줄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김광동 위원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내신 걸 어떻게 알고서 김광동 위원장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기관장 생각이 똑같은지. 신정원 위원장님. 네. 기관장으로서 직원 개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기관장이 벗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혹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의뢰를 했고 조회를 받은 결과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인력처에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서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기관장이 여기에서 개인한테 그 마스크를 그 남에게 위해가 가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 앞에 선 자리인데 벗으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회에서 그 마스크를 안 벗겠다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안 벗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회를 모욕하거나 정리하겠습니다. 우롱하는 것과는 네. 다른 말씀입니다. 김광동 위원장 그리고 황인수 제1국장 이 두 분의 태도에서 진화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하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최소한의 국민 일반의 상식에도 이 반하는 지금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발언 때에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분을 도저히 우리 위원회의 기관 증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선서도 받지 않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위원장의 권한으로서 조사 1국장 황인수 국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본인도 얼굴을 노출을 꺼리고 있으니까 회의장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질의를 희망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그때만 들어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동 위원장 다시 한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해직 위원장께서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예, 결정문을 지금 낭독해 드렸습니다. 소속 기관장이 처분할 사항이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황인수 제1국장의 마스크 착용을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분하시겠습니까? 제가 협조의 그런 설득이나 이런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만 제 그 기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직원을 강제적으로 마스크를 벗길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감사기관인 국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금 소속 기관의 기관 증인이 이런 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본인이 28년간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또 협조해줬던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도 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김광동 위원장님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주세요.
위원장도 회의장 밖으로 퇴장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만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독 국회 국정감사장 그리고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본인의 이 특수한 신분을 그 특수한 경력을 사유로 해서 지금 굉장히 넓은 규모의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걸 벗고 증인석에 증인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의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마스크를 못 벗겠다는 게 아니고 그 저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국회에서 해 주신다고 약조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정인, 아무래도 여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모습,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이 마스크를 근데 얼굴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가당착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시면서 본인의 의지가 또 달라진다면 그 답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사 일국장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그런 이유로 상임위에서 발언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이 말장난에 불과한 게 제가 지금 사진 8장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걸 송출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나가면 바로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 국회 안에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가면 마스크를 벗고 기자들 다 있는데 이 상임위장 안에서만 지금 묻겠다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쭉 보시면 다 찍어왔습니다. 마스크 벗고 있는 모습을. 네. 방금 전에 여기서 이 증인이 퇴장시키고 나와서 퇴장하고 나와서 밖에서 활동하는 사진이 지금 마스크 벗고 안경 벗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지금 증인의 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저의 전력과 관련해서 파악할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출신인 이성근 의원님께서도 국정원에, 국정원법에 또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경 벗어주시기 바라요. 얼마든지 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저를 위해서 안 한 게 아니고 네. 그 저를 도와주신 분들한테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해주시면 저는 바로 지금이라도 벗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야기하지만 다 있잖아요. 응? 예. 자, 이건 국회를 못 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임명권자라든가 해당 기관장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동원해서 보더라도 그런 타당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에 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벗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까? 저는 적절한 조치가 지금이라도 해주신다고 약속만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자,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 그래요? 네. 자, 특별한 조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인수 국장 특별한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조치가 있다면 서면으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